우리 사회에 대량의 육식 문화가 뿌리내린 건 겨우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이다. 육식이 밥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지만 고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 지구의 한편에선 원숭이 골을 먹고 보신탕을 비난하는 다른 한편에선 거위관을 먹는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멜라니 조이 교수는 최근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라는 책을 펴냈다. Rich aromas fill the air and wine and conversation are flowing freely. 이 동영상은 고기에 대한 인식 실험이다. 이제 곧 주인은 손님들이 먹는 그 고기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농담이었다고 쇠고기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다시 포크를 들지 못한다. 멜라니 조이는 고기를 먹을 때 동물들을 떠올리며 불편해하지 않는 이유로 정당화의 세 가지 N을 든다. 육식을 하는 것은 노멀, 정상적이고 내추럴, 자연스럽고 necessary, 필요하다는 일부의 견해가 어느새 보편적인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고기가 다른 생명의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다. 지구의 모든 생물 중 인간은 최고의 포식자다. 만물의 영장이라며 다른 종들을 편의에 따라 취하고 있다. 문화와 습성에 따라 각각 선택한 동물을 먹는다. 열등한 동물은 우월한 인간에 저항하지 못했다. 어느 날 외계에서 손님이 납셨다. 열등한 인간은 우월한 외계 손님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다. 미래의 어느 날 지구의 풍경일 수 있다. 고기를 더 많이 먹기 원하면 감내해야 할 것들도 늘어난다. 지구 산소량의 20%를 만들어내는 아마존에선 매년 경기도 면적만한 숲이 사라진다. 쇠고기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목장이 필요했던 브라질의 거대 기업은 아마존 밀림을 불태워 방목장과 도축장으로 쓰고 있다. 덕분에 세계인은 고기를 더 많이 싸게 먹게 됐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170년 뒤 아마존 밀림은 사라진다. 미국 곡물의 70%가 또 전 세계 곡물의 30% 이상이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그렇게 가축 사료로 쓰이는 곡물이면 전 세계 인구 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가축 사육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보고도 있다. 세계 온실가스의 최소 51%를 가축이 방출한다는 것.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의 70%는 가축 사육과 가축 사료 재배를 위해 쓰이고 있다. 네, 끝이 따라오겠습니다. 농부는 이들을 당님이라고 부른다. 동물과 오래 지내본 사람만이 아는 설명하기 힘든 교감은 분명히 있다. 꼬박꼬박 당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꼬박꼬박 달걀을 챙겨가야 하는 농부는 미안함과 예의를 갖춰보지만 그래도 번번이 식은 땀을 흘린다. 그냥 품어보라고 이렇게 놨는데. 농 5년차 의욕적으로 축산업에 뛰어들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 이종각 씨. 하루의 전부를 소와 함께 보내는 그는 누구보다 소들의 행복과 건강을 원한다. 그러나 농부들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다.
들어가시죠. 네. 밭에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할아버지. 왜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야, 그래서? 일하러 가자면 손은 늘 어깃장을 놓는다. 새끼들과 그저 반나절 이별인데 새끼 없는 손은 서러워서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6월 11일날 구제역 당시 살처분해야 한다며 시청 직원이 두 번이나 왔지만 할아버진 끝내 물리치며 소를 내어주지 않았다. 지키는 전생에 여기 다 해 있다고 이 소가 할아버지 발이네요. 발. 발이래. 방금 가도 뭐해 그래. 천천히. 천천히 가. 그 참 불찬스러우네. 헤이. 마을에서 일하는 소는 이 소 하나뿐이다. 그래서 더 고달픈 걸까요? 그래도 축사에 갇혀 너댓살의 도축장에 가는 것보단 나을 법한데 정작 소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를 일이다. 10살쯤 먹었으니 소도 이제 중년을 넘어섰다. 노부부는 그저 생을 다하는 날까지 소와 아웅다웅 터닥거리며 살다 갈 작정이다. 새끼가 있는 집 가까이 와서는 더 속도를 내고 다음 날 일하러 가자면 또 어깃장을 놓으며 새끼들 곁에 버텨설 것이다. 생명이 있는 것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마을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아. 뛰지 말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을 그만큼 배려하다 보면 인권의 문제에도 더 크게 포용할 수 있다는 것.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약자에 대한 어떤 서름, 어떤 인권 문제, 어떤 사회 정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제가 정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맞습니다.